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원, 재림, 상급, 신앙생활 등등 이런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상급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을 얼마나 많이 잃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처음은 구원이고 끝에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에서도 처음에는 구원을 말씀하신 후에 나중에는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서 상급이 논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서 상급이 논해질 수는 없습니다.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나는 팔 하나 다리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나 심장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상급은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필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상급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내가 뭐 상급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내가 뭐 이거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급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 교리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사도 요한은 온전한 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적당하게 사는 것,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삼가라는 말씀대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상을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영원한 상을 바라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바울,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만 받아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상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잠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상급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온전히 거해도 상급은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전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만도 상이 되는데 또 그 안에서는 봉사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따로 얻는 것은 없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환전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의 선행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 후면 남모르는 선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봉사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